우리 스윙은 항상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첫 번째는 손목 코킹이에요. 항상 첫 번째 손목 항상 세워놓는 거. 눕혀져 있거나 손목 코킹이 안 되는 동작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중심축이에요. 중심축을 유지한다는 거는 항상 내 몸 요 라인에서부터 항상 모든 팔과 라켓이 스윙이 출발한다는 소리예요. 그게 중심축을 유지한다는 거. 그러니까 스윙은 내 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윙을 다지면 애매한 타점들, 다양한 타점들을 다 편안하게 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스윙은 몸에서 출발해야 된다. 앞쪽이든. 자, 이번 살짝 애매하게 또 요 정도 있을 때도 있잖아요. 구도가 또 이렇게 좀 불편하게 나올 때도 있어요. 근데 몸에만 있으면 편한 거예요. 또 여기 있어요. 또 그대로 그냥 손목 코킹이랑 중심축이, 물론 그립은 조금 응용이 돼요. 여기 그립과 여기 그립은 살짝 미세하게 좀 다를 수 있죠. 그립은 좀 응용이 돼야 되지만 원리는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손목 코킹과 중심축이 그대로 유지돼서 내 몸쪽이 붙어 있으니까 몸에 가깝게 있으니까 어때요, 스윙이? 굉장히 컴팩트하게 잘 나오는 거죠. 볼이 아무리 바깥쪽에 있어도 나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렇죠? 중심축과 손목 코킹 유지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이 다 어디서 출발해? 몸에서 출발하죠. 그 뒤에 있어도 저기 있네? 또 이번에도 어때요? 팔로 동작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그냥 원리만 그대로 갖다 놓고 일로 가져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또 어때? 똑같은 거죠. 그냥 이런 원리를 자꾸 지켜줘야 돼. 그러니까 스매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대로 이 손목 코킹과 중심축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포인트로 가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뒤에 있어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스윙이 어디서 출발해? 몸 쪽에서 출발하죠. 중심축을 잡아놓고 팔로 동작을 막 이렇게 만든다거나 팔로 동작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은 배드민턴에서 거의 없어야 된다. 그건 그 사람은 스윙이 접근하면서 이미 원리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테이크백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운동에서도 그 테이크백 하는 동작을 표현하자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면 가져간다는 거예요. 테이크백은 손목 코킹 돼 있고 중심축 유지돼 있어. 볼 여기에 있네? 거기로 가져가서 쳐야지. 그러니까 이런 동작을 뭐라고 한다고? 그렇지, 가져가는 걸 테이크백. 팔로 동작을 만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테이크백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테이크백 한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제 스윙을 하잖아요. 그걸 이제 팔로우스루라고 해요. 팔로우스루. 스윙의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표현하면 그냥 팔로우스루 한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테이크백 하고 팔로우스루 하고 테이크백 하고 팔로우스루 동작 나오고. 항상 테이크백이든 팔로우스루 동작을 하든 인, 아웃, 인 궤도를 만들면 된다. 그래서 스윙이 항상 인, 아웃, 인 궤도로 나가는 거예요. 인, 항상 안쪽, 인, 몸 쪽에서 아웃, 인, 인, 아웃, 인 이렇게. 그러니까 몸 쪽에 자꾸 붙어있는 습관을 만드시면 코킹이 잘 돼 있어, 중심축이 잘 유지돼 있어, 수비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렇죠? 다 몸 쪽에 붙어있게. 그걸 좀 신경 써야 되고, 이게 스매시 할 때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퍼져. 드라이브 때도 조금 퍼져 있고. 조금 더 몸에 협소하게, 조금 더 컴팩트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몸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있어야 된다. 스매시 할 때도 마찬가지. 몸 쪽에 좀 더 가깝게 있어야 된다. 조금 퍼지지 않게. 이해됐죠? 팔로 동작을 여기까지 만들어버린 거죠. 이거는 좀 테이크백 한 게 아니야. 준비 상태 셋업 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컴팩트하게 테이크백이 돼야 돼. 바로 은근슬쩍 가져가고 스윙하고. 그러니까 자세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손목 코킹과 중심축만 유지하면 다 전부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어디든 다 만들어 진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한번 해봅시다. 지금도 라켓 헤드가 코킹된 상태 조금 바깥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라켓 헤드랑 팔꿈치가 몸에 좀 가깝게, 몸의 중심에 가깝게 있어야죠. 그러니까 헤드가 머리 쪽에 좀 붙어있게. 그렇죠, 그렇죠. 엄지는 내리셔야 돼, 들어갈 때. 그렇지, 지금 준비하고. 그렇죠. 넷. 자, 뒤로 셋. 둘. 자, 조금 더. 그래서 결국에는 자세를 만드는 게 축으로만 만들어지게 하셔야 돼. 딱 유지하고 있고, 계속 몸 쪽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고, 내 몸의 축으로 만들어지게 하셔야 되고, 그래서
스윙에 대한 파이를 어떻게 키우는 거냐면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팔로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스윙에 대한 아크나 스윙에 대한 파이가 뭘로 키워지는 거냐면, 자 봐봐요. 자 백핸드로 비교해 볼게.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 여기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중심 쪽 갖다 놓고 코킹하고, 또 갖다 놓고 코킹하고, 갖다 놓고 때리고, 또 뒤로 와도 갖다 놓고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좀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더 세게 치고 싶어. 그래도 팔이 안 움직이지 않고 이 축이 그대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 축이, 요 축이 그죠? 팔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축이 마찬가지예요. 스매시도 마찬가지. 지금 원리에 맞게 이거를 테이크백 하면서 은근슬쩍 갖다 놨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축이 더 크게 작용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거지, 팔이 갑자기 막 심하게 막 뒤로 빠진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 자꾸 몸쪽에 좀 붙여놓으시고, 스윙에 대한 파이는 뭘로 키운다? 그치, 뭐 이런 몸의 축으로 만들어지게 하셔야 되는 거죠. 독단적으로 갑자기 팔이 들린다거나 뒤로 확 라켓이 빠진다거나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 오케이. 자꾸 좀만 더 컴팩트하게 붙여보세요. 스윙 궤도 좋아요. 자, 때리고 나서 V 체킹. 네. 아이고, 백그릭 안 잡혔다. 다시 잡배. 그 다음에 들어가면서 때릴 때 스매시든 지금 큰 스윙 드라이브든 타점이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립이 많이 돌아갈 필요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엄지만 거의 걸쳐주듯이 그 정도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인, 아웃, 인. 그렇지. 셋. 오, 나이스. 굿.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습관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는 게, 스윙하고 나서 이런 어떤 중심축을 잡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이 되게 잘 들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인, 아웃 되려고 하면 빨리 다시 인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인, 아웃 이렇게 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 클리어도 마찬가지. 인, 아웃. 뭐 인은 잘 되는데 다 모아져 있고 안쪽에서. 근데 아웃, 이런 사람도 얼마나 많아. 그러지 않고 우리는 아웃 되자마자 빨리 다시 인으로 오려고 하고, 그게 뭐다? 중심축을 유지하는 거다. 그래야지 스윙 파워가 자꾸 좋아질 수 있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나이스. 오케이.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조금 괜찮으면 이 스윙을, 오버디 스윙을, 스윙 파이가 좀 크기 때문에 하고 나서 V체킹을 여기 내 배꼽 아래쪽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 V체킹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어깨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드라이브 칠 때 거기도 좀 하단으로 좀 내려오긴 하지만 그거보다 조금 더 내려오셔야 돼. 왜? 이 어깨가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들어오면 안 돼. 여기까지. 안 그러면은 힘을 주고 밀려서 친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서 쳐도, 밀려서 쳐도, 제가 봐봐요. 이렇게 막 롱 서비스 받는데 막 밀려서 쳤어. 밀려서 쳐도 들어와야 돼. 이게 안 들어오고 여기서 멈춰 버린다거나 하면은 무리가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 클리어든 스매시든 안정적으로 때릴 때 항상 V체크 여기서 나오게. 좀 상단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조금 더 하단으로 내려와서 여기서 체크를 해주면 조금 더 요축이 들어온 거예요. 요축이 안 들어오면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요축이 들어오면 조금 더 하단에서 이루어져요. 그렇다고 뭐 이런 걸 하면 안 돼. 스네, 어우 좋아요. 여기 지금 드라이브, 큰 스윙 드라이브 칠 때 너무 깔끔해요. 자, 팬의 운동도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자, 스네. 넷. 넷. 둘, 나이스. 둘, 자, 중심축 유지. 그렇죠. 벌어지지 않게. 자, 중심축 유지하고, 둘. 나이스. 중심축 유지하고, 둘. 자, 손목을 좀 더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 깔끔하다. 이제 조금 힘있게 한번 던져볼래요? 힘있게? 그죠? 힘있게.